여기가 제가 3박제 생활하고 있는 개하고요. 한 방에 4명 들어가요. 이렇게 4명 들어가고. 오, 이런데 레스토랑이요? 나마스테. 야. 아스미카라 찰나가. 아스미카라 찰나가. 예스. 네. 예. 인사를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네? 이런 경우 없는. 아니, 이런데 그런 게 있다고? 오, 씨, 또 왔냐? 아. 김모한. 어? I think it is closed. Yeah. Closed. No, no, this is open. Open? 야, 이런 데 있어. 무슨, 어디 찾아? Is it open? Yes, rooftop. Okay. 마미야? 오케이. 이런 데 식당이 찾아본 데가 있어? 나마스테. Is this 김모한? 식당은? Yeah. 여기에서. Oh, it was difficult to find this 아, restaurant. 예. 뷰가 상당히 달동네 아니야 그냥. 야, 무슨 부산 달동네 같네. 뭐 인도에서 먹는 한국집밥? 제가 진짜 한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냉정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인도계의 김밥 천국이네요. 아, 한국보단 싸지만 인도 물가치고는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네. 비빔밥이 지금 300루피니까 5,000원 정도 하네요. 와, 뷰 맛집이네, 뷰 맛집. 근데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찌개류가 다안 된다고 그러네요. 된장찌개라 시키려고 그랬는데 정말 제한적으로만 메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한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뭐 되게 짤것 같이 생겼는데 엄청 짤것 같아 뭔가. 그래서 제가 밥을 더 시켰죠. 밥을 더 비벼 먹으면 안 짜죠. 이래서 공깃밥 문화는 정말 좋은 문화입니다. 약간 낙지덮밥 맛이다. 낙지덮밥 맛. 전쟁 났나? 그만 좀 떠들어. 아, 진짜. 저는 이런 뷰를 보면서 이런 분위기 있는 촛불 아래에서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일기 내용은 비공개. 여기 사방에서 포탄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터뜨릴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깜짝깜짝 놀라요. 엄청 커요, 소리가. 난 살면서 폭죽 소리가 이렇게. 어디서 저런 폭죽의 개념이 아니라 저 포탄인데? 어디서 저런 포탄을 가지고 있죠? 집중해서 쓰자. 아니, 좀 감성에 취해서 일기 좀 써보려고 하니까. 아, 이거 뭐 정체모를 방송이 이제 24시간 내내 들리고 포탄이 사방에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정말 이것 봐요. 사방에서 그냥 포탄이. 네, 저는 또 비빔밥에 밥을 비벼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밥은 기본적으로 공깃밥 하나씩 더 시켜요. 밥에 비벼 먹는 밥. 네, 제가 애용하는 요리법. 지금 내 앞에 있는 촛불, 다른 수많은 불빛들과 달리 금세 꺼져버리는 한없이 나약한 녀석. 유일하게 나를 감성의 공간으로 초대하네. 아마도 이 촛불은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찰랑이는 촛불을 보며 난 여러 기억이 잠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촛불. 아, 다시. 제목 촛불. 최진석. 아! Your sister?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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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